우리가 본격적으로 AI, 인공지능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기초 지식 중에서 비교적 좀 난이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보드를 이용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입니다. 라즈베리 파이는 그냥 작은 리눅스 머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주 작은 보드인데 이걸 왜 하느냐, 이렇게 생긴 거예요.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. 여기에 라즈베리죠. 그냥 라즈베리 파이를 줄여서 그냥 RP라고 얘기하는데, 이 보드는 그냥 컴퓨터입니다. 컴퓨터이고 소형 컴퓨터죠. 이 소형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밴딩 머신, 자판기나 로봇이나 굉장히 다양한 하드웨어 물리적 도구들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컴퓨팅 시스템이 이거죠.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로서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.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고, 뭐 로봇을 만들든 뭘 만들든 움직이는 물리적 도구를 만드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 녀석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것도 쓸 수가 있고 아르두이노를 쓸 수도 있는데, 이런 어떤 심플 파이제로라고 하는 이런 것도 가격대가 싸죠. 이게 5달러, 6달러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하더라도 몇천 원 수준입니다. 만 원 안팎입니다.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로봇이나 그런 것들을 제작하게 될 겁니다. 로봇 제작이죠, 한마디로. 그것을 기본적인 개념을 쭉 한번 잡아볼 겁니다. 이번 수업은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많이 다룹니다. 그래서 문과 출신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, 그래도 어차피 이제 인공지능으로서 우리가 로봇을 만든다고 하는 데는 꼭 필요한 지식이고, 내가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대상, 예를 들어서 변호사, 인공지능 변호사를 만들고 싶다, 그런 분들은 이 수업을 굳이 듣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것은 아마 하드웨어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수업이고 선택적인 수업입니다.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